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 어디 명장TV 명장은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플라인포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선수 바로 조르디 알바, NHC 조르디 알바 2카 되겠습니다. 시세가요 19만원밖에 안해? 미쳤네. 뭐야, 폭락했네. 1카는 10만원 개이득인데. 오, 아 근데 이제 윙백은 급여 낮은 애들을 쓰는게 좀 낮은 애들 고강을 쓰는게 좀 추세라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가마차기로만 다 넣었음. 가마차기가 너무 좋은데 피파는. 급여 12, 170cm, 68kg, 건장한 체격에 왼발 5, 오른발 3의 왼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93, 슛 68, 패스 75, 드리블 83, 수비 79, 피지컬 75 되겠습니다. 개인기 3성, 명성 탑클래스, 특성은 없습니다. 뛸 수 있는 포지션은 LB, 왼쪽 윙백이고요. 그리고 히든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가가 매우 빨라요. 93, 93. 다 필요 없고. 자, 짧은 패스, 좀 아쉽네요. 78. 크로스 83, 그냥 보통 정도. 괜찮네. 이 정도. 드리블 82, 볼 컨트롤 82, 민첩성 92, 밸런스 88, 반응 속도 84, 태클 85, 가로채기 82, 슬라이드 태클 81, 스태미너 92, 점프 83 되겠습니다. 몸싸움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는 최대한 이제 오버래핑 자주 해도 돼요. 어차피 몸싸움 못할 거라면은 수비로 놔두지 말고 공격적으로 자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래핑 나와서 크로스도 올리고 아니면 본인이 킬패스도 찔러주고 이런 식으로 써주고, 그리고 오버래핑 나가도 커버링을 하기 좋은 게 이제 빠른 스피드로 나갔다가 빨리 들어와서 복귀를 해서 또 이제 커버링 해주면 되니까, 어차피 몸싸움 안 좋고 수비력이 안 좋을 바에는 오버래핑 해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술은요, 오버래핑과 적극적 차단 03 수삼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인게임에 들어가서 오늘의 마지막 선수 체감 리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자의 마지막. 자, 갑니다. 네, 이 아이디는 그래도 다행히도 셧다운지 안 걸려도 다행이다. 자, 그러면 월베님 거 해드렸고, 뭐 봉구스님 거 해드렸고, 이 아이디도 해드렸어. 그러면 최근에 받은 모든 리뷰는 다 한 거거든요. 영상을 보실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제가 맡긴 어떤 선수 안 해주셨는데 하신다면은 카톡에 명장TV 아이디 비번 2차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까먹을 수도 있고 묻혔을 수도 있으니까요. 경기 시작합니다. 이번 리뷰 바로 조르디 알바 NHD 2카입니다 상당히 싸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만큼 좋은 선수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오! 알바! 올려줍니다! 아, 네, 아깝습니다. 네, 캐릭 중거리 좋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업사이드 아니야, 이거? 아이, 알바가 저걸 볼을 따낼 줄이야. 전 마르셀로 3카 쓰는데, 아, 그래요? 저번에 저랑 한판 하셨던 것 같아. 라이크 베컴님, 그지 않아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죠, 알바 이렇게 쓰는거죠. 아, 나이스 패스에요. 자, 오바메양 쪽으로 슈팅, 드디어 골. 알바의 킬패스가 어시스트가 되었고 오바메양이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1대0. 여기서 가다가 네, 잘 넣었어요. 네, 딱 한판 쓰여. 그래요? 한거 같은데 나랑. 네, 미안합니다. 네. 요거 끝나고 발디의 수학교실 빠르게 엔딩 보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현우. 자, 메시. 야야야. 그치, 나이스. 자, 알바죠. 자, 이 자리 나이스 패스. 좋아요. 네, 마이클 캐릭 있는 쪽으로 밀어줍니다. 좋은 패스예요. 올려줍니다. 데브라이너 받고 오른발 슈팅. 아야, 발디. 근데 발디가 주인공 이름이에요? 주인공 이름은 아니고 수학선생, 그 수학선생님 이름이에요. 네, 자격증은 있는지 모르겠어. 더브루잉도 더브루 가네요. 죄송합니다. 네, 데브라이너 얘기하신거죠? 나이스 패스. 아, 좋아요. 나이스 패스. 아야, 짧은 빠른 크로스였는데, 짧은이 한다, 낮은 빠른 크로스였는데 아깝네요. 조르디 알바 다시 한번. 네,
크로스 올리러 갑니다. 네, 크로스 출장 나갑니다. 올려줍니다. 나이스. 아, 뭔데? 네, 옐로 카드. 자, 이것도 조리디 알바가 한번 넣어볼까요? 조리디 알바가 킥을 준비합니다. 올려줍니다. 나이스, 나이스. 헤딩. 아, 아깝이. 아이고, 아빠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알바. 아깝습니다. 아, 방금 좋았는데. 준다. 오, 안 주신다. 오. 지금 배 아플걸. 호날두. 야, 나이스다. 이야. 자, 다시 한번 또 조리디 알바를. 여기 있네요. 아니. 밑에 있었는데. 그렇지. 안 돼요. 아, 먹혔. 아, 예. 수비수 만나요. 드리블 완전 부드러운 듯한데. 맞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요, 지금. 지금 가격이 20만 원이었던 걸로 아까 확인했는데. 네, 좋아요. 자, 들어갑니다. 왼쪽 윙백. 네, 제꼈어요. 올려줍니다. 네, 좋은 크로스. 밀어주고. 아, 데브라이너의 마무리를 또 생각했었네요. 아, 네, 단 한 번의 패스가 이런 거죠. 와, 아깝다 이거. 아, 깜짝 놀랐네. 이 새끼 판다 진짜. 누구요? 아이, 잘하고 계신데 왜. 나이스 패스. 자, 조리드 알바. 오, 아, 아깝습니다. 제가 무리했네요. 아, 마음에 안 든다고 팔지 말고 진짜 좀 안 맞을 때 파세요. 그럼 내 손해지 뭐. 자, 조리드 알바 뛰어. 그렇죠. 들어가는 선수 있죠. 그렇죠. 좋은 패스 갑니다. 아이, 자, 깡겨서. 자, 알바. 다시 한번 알바. 왼발 슈팅. 어우, 묵직하게 날아가네요. 그래도 중거리 슈팅 능력은 별로 안 좋다. 저는 오버래핑 하는 거니까 이런 능력도 있나 한번 테스트하는 건데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네, 웬만하면 크로스 위주로만 가시고 오버래핑 한다고 해도 이제 패스 위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나고 이제 후반전 진행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다른 게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바 조리드 알바. 네, 제꼈어요. 좋아요. 네, 알바입니다. 좋아요. 네, 알바 치고 갑니다. 올려줍니다만. 아, 자, 쇄도한 선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워령님 또 하셨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앞으로 길게. 자, 하지만 네, 연결됐습니다. 알렉산드루. 나이스. 오케이. 이제 별다른 방법이 없군요. 지금 저렇게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제끼긴 제껴야 되는데, 그죠? 선택을 안 하면 되죠. 선택을. 그렇지. 나 치고 갑니다. 자, 아, 몸싸움이 약하다는 단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기로 하려면 안 되고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동료를 이용해야 돼요. 동료를. 그렇지. 나이스. 하메레스. 아, 좋은 패스예요. 네, 조리드 알바. 다시 주고. 자, 공격 가야죠. 나이스 패스입니다. 자, 조리드 알바. 자, 조리드 알바예요. 자, 들어온 선수 있어야 돼요. 올려줍니다. 나이스. 아, 크로스는 나쁘지 않은데 아쉽게도 좀 불운하게도 한 번씩 걸리긴 합니다. 자, 크로스는 나쁘지 않거든요, 진짜. 메시 톡.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나이스 패스. 아, 아, 이거 내줘야 되는데. 나이스 컷. 네, 오른발 패스도 나쁘진 않네요. 그렇죠. 나이스 패스. 이런 거죠. 자, 조리디 알바 제끼고 왼발 슈팅. 골 들어갑니다. 아, 야, 조리디 알바 공격 가담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공격 가담을 할 CC에 이렇게 골을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 네. 본인이 마무리해도 되고 조리디 알바가 아니면은 이제 조리디 알바가 이제 크로스나 킬패스를 찔러도 되고요. 맞아. 내 유행어 나이스 컷이야. 예. 나이스 컷. 조기 축구할 때도 조기 축구할 때는 이렇게 가죠, 여러분들. 자, 출발. 자, 나가자. 에이! 너무 시끄러. 조기 축구는 직장인 리그 한번 뛰어봤는데 너무 시끄러. 에이! 자, 출발. 그렇지. 자, 받아. 에이! 자, 간다. 자, 받아. 상실아, 받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골 먹히면 골볼 리뷰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맞는 소리야, 근데, 네. 괜찮다고 달래야지, 뭐. 자, 알바. 들어갑니다. 나이스! 아, 까비. 아. 777님 어서오세요. 뭐해? 그치. 파울로 말디니. 메시. 나이스 패스. 좋아요. 네. 조리디 알바. 잘 열어줍니다. 아, 여기서. 아, 너무 뻔했어, 내 지금. 아. 자. 그렇지. 그렇죠, 알바. 나이스. 오케이. 알바 드리블도 좋고 체감이 좋기 때문에. 네, 좋아요. 아, 밀리지 않으면 되는데. 몸싸움이 좀 안 좋아서. 아, 알바 또 빈자리 노려지네요. 역시. 뭐해? 네. 다행입니다. 큰일났다 이거. 아, 다행이네. 자, 조리디 알바. 조리디 알바 왼발로 또 다른 데를 노릴 수 있겠죠. 들어간 선수를 봐야 돼요. 들어간 선수를. 왜 안 가냐고. 아, 이거 늦었어 이미. 자, 알바 해주고. 네, 알바입니다. 아, 내 거야. 안 돼. 아, 크로스 한번 해볼라 했는데. 아, 자, 이럴 때 카바링이 중요하죠. 뺏어요 이러면 그냥. 예, 가만히 있으면은. 예. 자,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경기 끝났습니다. 조르디 알바 선수가 직접 골도 넣었었고, 어, 크로스도 나쁘지 않았죠. 다만 이제 연결 후에 이제 뭐 골이 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크로스 무난하고, 근데 속가가 좋고 체감 좋고, 그리고 오버래핑하는 침투력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공격적인 윙백을 찾는다라면은 조르디 알바 추천하고, 수비적인 윙백을 찾는다라면 다르미안을 추천합니다. 네, NHD 조르디 알바였습니다. 유튜브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은 리뷰가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카톡에 명장TV 친추 톡 주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선수에 한해서 선수를 제공받아서 리뷰 진행 가능합니다. 카톡에 명장TV 친추 톡 주시고 아이디 2번 2차 2번 남겨놓으세요. 채널 고정!